위파사나 명상 1장. 명상이란 무엇인가? 질의응답과 유의점. 첫 번째 질문. 제가 몇 년 전에 엄청난 삼매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때의 상태가 되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답변. 명상을 할 때 정확한 이론적인 정립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시작을 했다가는 이런 식의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위험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마타 명상은 죽이고 버리고 생각을 끊어내면서 삼매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의식까지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마타에서 오는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한 단계 진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함정과 위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빠사나는 그러한 위험이 없습니다. 항상 의식이 명철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본다는 착각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빠사나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오랫동안 하더라도 의식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의식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여러분이 진리 정립을 정확하게 하고 올바른 위빠사나 명상을 하면 그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저도 사마타를 오래 했고 체험도 있었지만 그 체험 때문에 오히려 살아가는데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예전보다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책을 보고 위빠사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마타에서 오는 체험이 강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의식이 순수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릅니다. 의식이 끊어진 상태로 가는 사마타로는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의식이 깨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인 너를 관찰하고 있으니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대상을 솜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즐기듯 세세하게 관찰이 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명상이 잘 되면 잘 된 만큼의 크기로 함정을 팝니다. 쉽게 말해서 관찰에 매이게 만들고 삼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꿀단지처럼 달콤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사마타 명상의 위험성을 얘기했지만 구도자에게 있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험한 명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명상이란 의식을 항상 근원에 두고 나라는 것은 본래 없다, 나는 본래 절대다 라는 근원적 진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대상을 집중해서 보는 방법으로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위빠사나를 해도 깨달음은 불가능합니다. 대상이 대상을 보는 이분법적인 관찰이 아닌
전체를 통째로 봐야 합니다. 전체를 바라보되 근원에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것이 윗바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답변. 윗바사나는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는 것입니다. 근원에 선다는 것은 개체인 내가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보는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보는 자나 보이는 대상이 통째로 하나라는 전체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윗바사나의 기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의 열쇠입니다. 지금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진짜 윗바사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정립되고 나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숱한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착각 없이 그냥 연기법에 의해서 저절로 펼쳐지는 현상으로만 보는 윗바사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무아연기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